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거 맞는 거 같은 거 같은데. 전투기 뛰는 거. 전투기 발언 제가 유명하거든요. 올 만하게 전투기가 뜨면 못 막아요. 터져! 터져! 좌익사표 떨어지는 적시타. 아, 전투기 떴다 했지 않습니까? 네. 오늘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. 예. 그 전투기 뜨면 저희는 무조건 오늘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. 네. 이렇게 딱 잡으죠. 이렇게요? 네. 거기서 이제 편하신 대로 그냥 네. 네. 맞춰 잡으시면 네. 알겠습니다. 비행기 네. 조종이 더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이 더 긴장돼요. 밀리터리 룩으로 삼성 라이언즈 유니폼이 생겨서 군인으로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 유니폼을 계속 착용하고 경기 보러 올 것 같습니다. 제가 시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좋아했던 오승환 선수가 뛰는 경기를 직접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2006년도부터 팬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태어나서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서 진짜 많이 뜻깊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원태인 선수 팬이 될 것 같습니다. 원태인 선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시구를 던져보겠습니다. 필승! 아빠가 이제 33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뭔가 6월 호국보훈의 날을 기념해서 뜻깊은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. 딸이 삼성 팬으로서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서 아빠한테 군 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뜻깊은 선물을 좀 했으면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기뻤고 한편으로는 좀 33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뜻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딸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. 오늘 아쉽게도 오늘 경기 취소돼가지고 한 번 더 삼성 라이언즈 볼파크 오라는 것 같습니다. 아빠를 따라서 군생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 아빠의 뒤를 이어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쭉 아빠처럼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군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아, 딴 사랑해. 나도.